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이 수립 중에 있죠. 근데 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있고 민간의 역할이 있습니다. 정부는 이사 대책을 통해서 3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, 또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재건축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. 아마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서 공공의 역할, 민간의 역할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예정되었던 뭐 태릉 골프장과 같은 곳에서 주택 공급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좀 혼란도 있죠. 또 주택만 공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와 통급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데 GTX의 정차역 노선을 둘러싸고도 혼란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주택 문제를 주택으로만 풀 것이 아니고 주택과 기반시설 일자리 공급 함께 풀어야 하고요.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,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들이 함께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